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배웠어요? 양도 차익이 나왔죠? 양도 차익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뭐를 빼야 돼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물가 상승분. 장특 공제를 빼야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식을 알아야 돼. 장기를 빼면 뭐가 나와? 실질소득,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네? 그럼 소득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이제? 양도, 소득, 기본 공제를 빼야죠. 기초비용, 양도, 소득, 기본 공제를 빼야 돼. 그러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다 뭐를 곱한다? 세율. 그래서 세율은 항상 막 곱하는 게 아니에요. 과세표준.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 그래서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죠.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필수가 뭐다? 장특공제와 절대로 기본공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물가상승분을 빼주는 거고 이 얘는 뭐다? 벌었을 때 기초비용이 들어가죠? 교통비, 통신비는 기초비용을 빼주는 거예요. 일단은 식을 접수해야 돼요. 자, 한번 거기 보자고요. 자, 정리 딱돼 있네. 1페이지 오른쪽 아래. 자, 일단은 식세 번째 칸 아까 잠시 했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고 장특공제 빼고 기본공제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그럼 기본공제는 어떻게 뺀다? 소득에서 빼니까 소득별로 딱 정해져 있죠? 딱 각각 연 얼마? 250. 순서대로. 소득별이 뭐다? 1호, 2호, 3호로 나눠서 연 250. 앞에서 250 빼면 뒤에 거안 해줘요. 거기 찍혀 있잖아요. 미등기는 안 해주고 보유기간 안 따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칸. 이번에는 장특공제. 장특공제는 국내 것만 해줘요. 물가상승분. 절대로 이번 시험에 가서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국외 거는 안 해준다.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안 해주는 게 뭐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안 해줘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은 안 해준다고요. 그리고 등기돼야 되고, 그리고 등기가 불가능한 건 해줘요. 왜? 미등기로 안 보니까. 근데 이제 미등기는 안 해줘. 이거 미등기가 뭐다?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 자, 그리고 몇년 이상 보유해야 돼? 3년 이상. 그럼 상속받으면 3년을 언제부터 따진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 그리고 장특공제는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뭐만 해준다? 토건, 조만.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 주택이었으니까 주식이나 기타 자산 안 해줘요.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는 해줘요. 토지니까. 그래서 공제율은 어떻게 된다? 항상 양도 차익의 일반적인 거는 2%야. 토지 상가는. 그래서 3년이니까 최저 6%.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최저 몇 프로로 간다? 30%까지 갑니다. 근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1년에 8%죠? 딱 하나 8%. 그럼 8, 3, 24. 최대 몇 프로로 간다?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최대가 80. 단, 이 장기든 기본이든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주는데 이거 1세대 1주택 따질 때 비거주자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유예로 올라간다고요. 공제율이 이렇게 낮아요. 24에서 80까지 받으려면 거주자가 팔아야 돼. 그래서 옆에 비거주자는 10 틀렸네, 이거. 개정됐죠? 10이 아니라 이거 6으로 고쳐야죠. 2, 3은 6이니까. 확대됐어요. 10%는 없다고요. 6에서 30. 일반적인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는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6에서 30을 해준다. 자, 이게 장특공제와 기본공제의 기본 개념이네요. 자,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고 가는 거예요. 딱네 문제만 풀어보면 돼.
네 문제 쭉 넘겨요. 자, 187쪽 53번. 187쪽 53번 나와 있죠?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 1번. 일단은 물건을 봐요. 비사업용 토지도 해줘요. 왜? 3년 이상 보유하면 5년 해주는 거예요. 비비 해준다고요. 그 다음 3번은 뭐 팔았다. 2주택자. 2주택자 해주죠? 아, 다주택자도 해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그러나 등기 이전 되어 있지 않았다. 미등기는 안 해줘. 미등기는 안 해줘요. 자, 그 다음 2번은 상가 3년 보유해야 돼요. 3년 안 됐잖아. 2년 6개월 안 해줘. 자, 토지인데 10년 보유인데 미등기잖아. 미등기는 죽어도 안 해줘. 그 다음 1세대 1주택도 해주죠. 아, 3년 보유해야지. 2년 6개월. 3년이 안 되거나 미등기는 안 해줘요. 그 다음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54번. 이제 개정법이 나오네요. 54번. 자,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개정법이 있어요. 별 딱 붙이라고요. 1세대 1주택이네.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대표주자가 뭐다? 고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9억 넘어가는 고가주택 10년 보유했다. 1년에 8%씩 해주죠? 그러니까 최대 80 맞네. 10년이니까 1년에 8%에 8%. 자, 2번 나왔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2주택이네. 꼭 2주택이 나와야 돼요. 2주택 다주택자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는 해줘요. 근데 2주택 이상만. 자, 3번 조정대상 지역에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밑줄 그어 수의 합이 3이야. 그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럼 몇 주택으로 본다? 주택수는 3개. 그리고 뭐를 팔 때 해당 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 입주권은 해줘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계산할 때만 포함한다고요. 주택을 팔아야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받으려면 무슨 임대사업 팔아? 장기 임대사업 하면 나중에 팔 때 해준다고요. 임대사업 하면 적용한다. 자, 4번 포인트가 뭐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는 등기로 본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등기된 걸로 봐서 적용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자관 불가능이란 말만 나오면 등기된 걸로 봐서 적용한다. 답이 4번. 그리고 5번 공식을 물어보네. 공식 장기는 항상 어디에서 뺀다? 차익. 차익에서 빼요. 가액하면 큰일 나요. 인간적으로 식은 이거 기억하죠? 장기판에 차 이거 식은 날 거 아니에요. 자, 54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4번. 자, 그 다음 55번. 자, 55번 가자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다. 1.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 차익, 가액하면 안 돼요. 차익, 공제. 자,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이거 출제되는 거 2월 과세. 가족 간에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팔면은 2월 과세죠. 양도세를 띄어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월 과세. 항상 2월 과세는 누구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증여자 기준으로. 취득가액도 증여자 거. 장기와 기본공제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요. 증여자 기준이다. 자, 그래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틀렸네. 보유기간은 늘려줘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근데 2월 과세는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증여자 기준으로 과세해야 돼.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예요. 수증자. 수증자가 납부하되 계산만 넘어가서 하는 거예요.
납세무자, 수중자가 되는 거예요. 수중자, 보조기간은 늘려준다. 자, 3번. 보조기간은 몇 년 이상? 3년 이상. 맞죠? 자, 4번. 자, 공제 방법은 어떻게 한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을 수회 여러 차례 양도하더라도 장특 공제는 팔 때마다 계속해 줘요.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여기서 각각은 뭐다? 6에서 30%, 24에서 80% 나누어서 각각 공제한다. 소득별 하면 안 돼요. 자산에서 빼는 거니까. 자, 5번.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3년 보유할 때는 언제까지 3년 보유를 따진다?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기존 건물과 그 보속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절대로 양도일까지 하면 안 돼요. 5번 별 딱 붙여야 돼요. 관리처분 인가일까지가 집이었잖아. 관리처분 인가일이 되면은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3년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 집은 양도일까지 하면 보유기간이 너무 늘어나. 그리고 과로도 조심하자.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만 해줘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 승계는 투기권 제외 안 해줍니다. 그래서 55번의 답은 2번. 이번 출제되는 게 2월과세예요. 그럼 2월과세는 증여자와 수중자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없다고요. 아, 계산만 증여자 기준이에요.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둘 사이는 연대납세가 없다. 됐죠? 자, 56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1.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네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최저 24, 8단, 8, 3, 24, 10년은 80 맞죠? 최저 최대. 2번 미등기는 죽어도 안 해줘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3번 뭐 팔았다? 상가 10년. 상가 토지는 1년에 2%예요. 1년에 2%. 그럼 10년이니까 20%지. 20% 공제한다. 근데 틀렸네. 어디에서 공제한다? 양도 차익에서. 양도 가액 틀렸네. 차익 항상. 2% 10년이니까 15년 이상 보유하면 30%까지 올라가요. 상가 토지는 확대했다고요. 그리고 4번 장특 공제는 뭐만 해준 자? 토건 조합원 입주권. 부동산상 권리하면 안 돼요. 조합원 입주권. 자, 5번 거주자가 토지와 주식 다른 자산이죠? 토지는 1호 주식은 2호 손해가 났다 결손금. 토지와 주식은 합산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1호는 1호끼리 2호는 2호끼리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권리가 나왔어. 부동산 취득권리는 합산한다. 같은 1호니까. 그러니까 1호 자산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56번의 답은 몇 번? 몇 번? 3번. 혼자 떠드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도 오늘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네? 지난번에 쇠 팔았더니, 나이가 엄청 들어 보이네, 오늘따라. 나이 들어 보이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완숙해진다는 뜻 아니에요? 자, 공부합시다. 자, 그 다음 뭘로 간다? 공부해요. 아, 솔직히 이게 좀 들어 보이잖아, 옛날보다. 얼굴이, 아니에요? 자, 아, 됐어, 자고 가는, 뭐, 그 들어 보이든 안 보이든. 자, 지금부터 기본공제 들어가요, 기본공제. 자,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보유기간 안 따진다고요. 자, 56번. 자, 57번 밑에 기본공제 적용되지 않는 것. 다 적용하잖아, 기본공제는. 임차권 적용하잖아, 다 적용하는 거예요. 왜 다 적용해? 답할 때 기초비용 돌아가니까. 건물 해주잖아. 그 다음 미등기는 안 해줘.
3번. 미등기는 안 해줘요. 단 과로 조심해야 돼요. 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 이거는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공제해 줍니다. 제외. 미등기는 안 해줘. 자, 그 다음 나왔다.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이든 3주택이든 해줘요. 장기를 안 해주는 거지. 보유기간 안 따진다고요. 다 해주는 거야. 미등기 빼고. 불가능한 것도 해주고. 3주택도 해주고. 그래서 57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네. 미등기 빼고 다 해줘. 자, 넘어가죠. 자, 기본공제. 자, 기본공제 나왔다. 자, 틀린 것. 1.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자산을 다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 팔 때 기초비용 들어가니까. 2번. 미등기 나왔다. 미등기는 죽어도 안 해주고. 자, 3번. 파생상품도 해주겠죠? 근데 이거는 국내외를 합쳐서 500만 원이 아니라 참고 250. 나머지는 다 따로따로 계산해. 250, 250. 단 파생상품은 공제를 합쳐서 250밖에 안 해준다. 그러나 토지 건물 이런 거는 500만 원을 공제해요.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국내 국외는 참고. 자, 4번 국외. 국외. 기본 공제 해줘. 장기는 안 해줘, 국외 거. 미등기는, 기본 공제는 미등기 빼고, 그러나 국외는 장특 공제 안 해줘요. 그러나 기본 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 어떻게 공제한다? 소득별로. 자산별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틀렸어?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뭐다? 기본 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거야. 소득에서. 소득에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도 차익을 소득 금액으로 고쳐야지. 그래서 58번의 답은 몇 번? 5번이네요. 그죠? 아, 여성들에게 나이 얘기하면 실수했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승질 났을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참고 있어. 내가 알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59번. 자, 기본공제 마지막으로. 1. 기본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다 해준다. 양도 물건과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한다. 틀렸잖아. 따라 공제한다. 양도 물건 안 따져요. 보유기간 안 따져요. 알아들었나요? 아, 그냥 250이잖아, 전부. 양도 물건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2번. 어디서 공제한다고요? 양도 차익에서 공제한다. 또 틀렸네. 양도 소득금액에서.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소득별은 몇 가지로 나눈다? 1호, 2호, 3호. 나누어서 따로따로 250, 250. 한도가 이렇게. 항상 1호 자산을 알아야 돼요. 1호 자산은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기타 자산 및 주식 벌써 틀렸네. 주식을 지워야지. 그리고 자산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뭘로 구분한다? 남아야 빼니까 소득별로 구분하는 거야. 소득, 소득, 소득. 소득에서 빼는 거니까. 그래서 자산별이 아니라 뭐다? 소득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 그래서 3번도 틀린 거예요.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 그리고 주식을 빼야 돼요. 주식은 따로 250 공제해줘요. 자, 4번. 자,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이 섞여 있어. 그러면 항상 일반소득을 먼저 공제합니다. 감면소득을 먼저 빼면 외의소득, 일반소득은 공제를 못 받아. 그래서 외자가 들어가야죠. 감면소득 외, 일반소득을 먼저 공제하고. 그리고 먼저 공제하는 것은 항상 뭐다? 순서대로.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는 못 받아요. 외가 들어가야 된다. 자, 5번. 기본공제는 국외든 국내든 상관없죠? 그래서 국내도 250, 국외도 250. 별개로 공제받을 수 없다, 있다, 있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59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어요? 기본공제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61번 별 하나 딱 붙여요. 61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비교 문제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비교 문제라고요. 옳지 않는 것. 1. 국외. 자, 국외가 나왔다. 장특공제는 안 했죠. 물가상승분이니까. 그러나 기본공제는 가능하다. 잠깐, 국외가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2번.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해줘요.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모두 적용된다.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를 해주지? 근데 세율에서 왕창 세금을 매겨. 기본 세율이 이거는 2년 채우면 16에서 52%까지가. 근데 이게 지정 지역에 있다면 10을 또 더해.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세금 폭탄 맞는 거야. 장특공제는 봤대. 세율이 높아요. 16에서 52. 지정 지역에 있을 때는 10을 떠도해. 그럼 26에서 최대 62까지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땅 세율 암기해야 돼, 저거. 비사업용 땅을 2년 채우면 기본 세율이 16에서 52. 지정 지역에 있으면 10을 더해서 26에서 최대 52까지 올라가요. 자, 정답은 2번이네. 자, 3번. 포인트가 뭐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는 등기된 걸로 본다. 그래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안 봐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불가능. 적용한다. 자, 나왔다. 4번. 조정 대상 지역에 등기된 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하나. 그럼 주택 수는 몇 개야? 두 개. 그러니까 장특공제는 안 해줘요.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준다. 미등기 빼고. 장특공제는 안 해준다고요. 기본공제는 해줘요. 그리고 파생상품은 토건조가 아니죠? 장특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기본공제는 받되 국내외 안 따져요. 합쳐서 한도가 250. 만약에 토지 건물은 500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겠다 이거지. 답은 몇 번? 2번. 자, 그 다음 62번. 1회계기간. 여러 차례 양도했다. 근데 손해가 났네. 결손금. 결손금은 이익에서 합산하죠? 다음은 합산할 수 있는 자산을 열겠다. 틀린 것. 1호 자산이 아닌 게 답이야. 1호 자산이 아닌 게 뭐다? 주식이네. 그래도 2번은 1345와 합산할 수 없어. 1345가 1호 자산이에요. 자, 63번. 최대 상급 문제예요, 이거. 최대 상급 문제. 63번. 자, 양도차손. 양도차손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결손금. 결손금 더하기 빼기 해야죠. 1번. 자산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을 먼저 더하기 빼. 손해가 났다. 그럼 같은 자산이 적용되는 세율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야. 그래도 미공제분이 남지? 미공제분은 2단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과 더하기 빼기 합니다. 알아들었어요? 만약에 1호 자산이다. 손해가 났다. 이익 났다. 섞여 있죠? 그럼 같은 세율에서 더하기 빼기. 그래도 미공제기에 나오면 다른 세율로 가서 더하기 빼기. 알아들었어요? 자, 1번 토지다. 토지, 지상권. 같은 자산이야? 다른 자산이야? 토지, 지상권은? 1호 자산이잖아. 1호 자산은 뭐다? 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맞네. 같은 자산이니까. 주식이 아니잖아. 지상권은 1호 자산의 토지랑 같은 짝이에요. 자, 3번. 세율별 공제에 의해서 공제되지 못해. 그럼 이거는 양도세죠? 그 딱 보니까 종합소득, 퇴직소득에서 이익이 난 게 있어. 단 양도세는 양도세에서 해결하는 거야.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투기꾼이니까 다른 소득에서는 안 해주는 거야. 자, 4번. 2019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선은 이제 손해가 났어. 2020년이 내년이죠?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올해 손해났어, 이거. 올해 손해났다, 결손금. 손해났죠?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올해, 양도세는 올해 끝나는 거야.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하면 끝나.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투기 목적이니까 올해 끝나.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4번. 답이 4번이네. 공제받을 수 없다. 자, 5번.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몇 호 자산이야? 1호. 1호 자산이죠? 자,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주식 2호잖아. 2호.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2호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2월 과세. 2월 과세 나와 있어요. 2월 과세. 자, 칠판 봐요. 2월 과세가 뭐예요? 일단은 누구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증여자. 2월 과세 왜 만들었어? 2월 과세 왜 만들었냐고요? 응? 자, 출발이 뭐다? 증여. 후 뭐다? 양도. 몇 년 이내에 양도할 때?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증여 후 양도에 5년. 자, 둘 사이는 어떤 사이야? 둘 사이는 어떤 사이야?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 간에 증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뭐라 그래요? 증여자. 이해를 뭐라 그래? 수중자. 이렇게. 그리고 개정법이 있어. 개정법이 뭐를 증여할 때만 이 법을 써? 토, 건, 특정 시설물 이용권. 올해 신설된 법이 있어요. 작년까지는 토건 특에만 한다. 특정 시설물. 올해부터는 뭐가 들어간다? 부동산 취득 권리도 들어가요.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거 양도세 띄어먹으니까. 자, 그래서 1억에 취득했어. 7억에 팔어. 7억에 증여해서 15억에 팔어. 직접 팔면은 양도가액이 얼마야? 15억. 취득가액이 이러니까 양도세 폭탄 맞지? 그러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증여한 거야. 그래서 취득가액이 법에 의해서 높아졌잖아. 그럼 배우자를 통해서 양도세 띄어먹었지? 띄어먹잖아. 이게 높아지니까 못 띄어먹게끔 5년 이내에 팔 때는 무슨 과세한다? 2월 과세. 2월 과세에서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어줘? 1억. 그 대신 뭐는 늘려줘? 보유기간은 늘려줘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보유기간 따질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은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갑. 그래서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따지는 게 2월 과세다. 근데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가족끼리는 증여를 인정해서 수중자입니다. 수중자. 그럼 수중자는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죠? 이중과세잖아. 그럼 증여세 처리는 어떻게 한다? 안 돌려줘요. 증여를 인정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한다. 그래서 원래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안 빼줘요. 어떤 증여세? 2월 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양도세에서 필요 경비에서 빼준다고요. 결국 이 법은 뭐다? 양도세를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죠.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계산만 옛날 걸로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다. 자, 나머지는 살 붙이면 돼. 64번. 자, 별 하나 딱 붙여. 이거 개정법이 있어요. 틀린 것. 1. 거주자. 포인트가 뭐다? 5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자, 나왔다. 토, 건, 등 및 취득권리. 취득권리. 부동산상 권리하면 틀려요. 이용권리는 안 들어가요. 취득권리만. 자, 2번.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뭐를 계산한다? 양도차익, 장기와 세율로 판단한다. 뭔 뜻이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갑으로 적어라, 그 뜻이에요. 보유기간 따질 때 이거 세 가지를 적는 거예요.
2번 맞죠? 왜 양도차익이 나와? 취득가액 계산할 때 갑걸 적어라. 양도차익 계산할 때 세 가지. 자, 3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세를 계산으로 납세문자는 당초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다. 증여자 틀렸네. 답은 3번이네. 자, 4번. 증여세 처리. 증여세는 안 돌려줘요. 어떻게 해버린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양도가액에서 빼주는 거야. 자, 5번. 2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않지. 자, 여기 봐세요. 2월과세를 적용하니까 2월과세를 적용하니까 양도세가 3억이 나왔어. 알아들었나요? 2월과세를 적용하니까 양도세가 3억이 나왔다고요. 근데 적용을 안 하니까 뭐다? 4억이 나와서 그럴 때는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안 하니까 더 많이 나와. 어떤 경우야? 7억이 아니라 1억짜리를 증여하니까 폭등해서 뭐다? 500만 원짜리가 된 거야. 이게 낮아질 수가 있잖아, 더. 이게 높아지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부동산 가치가 폭등해서 1억짜리가 내려갈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해보다 이게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특이한 경우지만. 그래서 2번이잖아. 2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세액보다 적잖아. 3억, 4억. 이해보다 적잖아. 그럴 때는 2월과세를 적용 안 하고 큰 걸로 가세요.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일단 몇 번이에요? 3번. 자, 그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자, 그 다음 67번. 별 하나 딱 붙여. 67번. 기본만 알아요. 자, 이번에는 뭐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아까 설명했잖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 뭐예요? 특수관계인과 짜고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계산하겠다. 그 뜻이에요. 시가로 계산하겠다. 그 뜻이라고요. 자, 프린트 한번 볼까요? 어디 귀퉁이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1페이지에 세 번째 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있잖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있어. 그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할 때는 법에서 인정할 때만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차이 나야 돼? 3억 이상. 시가의 5% 이상 차이 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나? 시가. 이 시가는 어디에서 만든다? 시가는 증여세, 상속세법에서 평가한 가액을 양도세에서는 뭐다? 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먼저 합니다. 1번 67페이지. 어떻게 팔아야 돼? 이거 항상 이거 외우지 말고 양도가액에서 뭐를 빼는 거야? 취득가액을 빼지? 어떻게 팔아야 돼? 양도세를 덜 내면 낮은 가액으로 양도. 그럼 이게 줄어들어서 세금이 덜 나오잖아. 취득가액은 높은 가액, 고가 취득. 그럼 이게 높아서 양도차익이 줄어들죠? 이렇게 팔 때만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1번은 뭐다? 포인트가 매입이야. 취득. 포인트가 매입. 어떻게 취득해야 돼? 높은
높은 가격으로 양도세 줄어들지? 됐어요? 매입하거나 특수 관계가 있는 자보다 두 번째는 포인트가 뭐야? 양도야. 어떻게 팔았어? 낮은 가격으로. 낮은, 그럼 띄어먹어가지고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저가 양도, 고가 양수. 어려운 말로 양수, 매입. 그럴 때는 부당하게 감소시킨 걸로 인정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즉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떨 때 2번. 그래서 1번의 포인트는 인정될 때만 인정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3억 이상 또는 5%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게 뭐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완입니다.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 양도양수예요. 증여가 아니라 양도양수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봐요, 이제. 자, 증여 후 양도하죠? 여기 봐요.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잖아. 이건 누구랑 하는 거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랑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거를 누구랑 할 수 있어? 누구랑 할 수 있어? 동생에게 증여하고 팔아먹을 수도 있죠? 배우자가 아닌 동생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형. 이거를 우리는 역시 뭐라 그래?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이라 그래. 뭔 뜻이다?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후 양도세를 띄어먹으려고 뭐다? 동생을 통해서 뭐 한 거야? 우회 양도한 거라고요. 동생을 통해서 양도세 띄어먹는 거야. 이거를 세법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다. 그럼 무조건 부인하는 게 아니라 뭐다? 부인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 부인하는 게 아니라 증여자의 양도세와 수증자의 양도세, 증여세를 합쳐서 어떨 때? 수증자의 조세가 적을 때, 클 때는 정상이고 적은 경우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해서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어떻게 한다? 형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수증자의 조세가 적을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한다? 형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럼 세 개는 똑같아요? 그럼 납세의무자는 누구야? 형? 증여자. 그 다음 형과 동생은 증여를 인정 안 해. 증여를 인정 안 하고 그냥 돌려주고 끝나. 그리고 형과 동생은 함께 책임을 지는 뭐가 있다?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세 가지는 같고 세 가지는 달라요.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자, 3번입니다. 이게. 자, 3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이건 다 됩니다. 몇 년 이내 팔 때? 5년 이내. 5년 이내 특수관계인은, 자, 형과 동생을 얘기하는 거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형이 동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어떨 때만 증여자의 세금보다 수증자의 조세가 적을 때만 이 법을 써요. 형이 계산하니까 3억이야. 동생이 계산하니까 1억이야. 그럼 동생을 통해서 얼마 떼어 먹었어? 2억. 이거 부인한다고요.
자, 그 다음 4번 3의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로 보는 경우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진다 맞죠? 그리고 5번 증여세 처리는 안 돌려줘요. 어떻게 한다? 환급이 안 된다. 돌려주면 끝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얘기는 2월과세 지문이에요. 그래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또는 부과를 취소한다. 취소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 그래서 5번은 별 하나 딱 붙여. 2월과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하고 안 돌려줘. 증여를 인정하니까. 그러나 형과 동생은 증여를 인정 안 하고 환급한다. 또는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다. 돌려주고 끝나는 거예요. 아, 2월과세는 이거 나왔잖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필요경비로 여기는 환급하고 끝난다고요. 돌려주고 부과를 취소한다고요. 근데 67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5번만 틀렸네요. 자, 그 정도만 알아요. 자, 그 다음 마무리. 자, 199 미등기. 자, 오늘 11시 10분까지 할게요. 나 차 시간 이미 늦었어요. 나 설렁설렁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마지막 종강이에요, 솔직히. 인상 쓰지 마세요. 20분 더 한다고 죽지 않아요. 자, 72번 미등기. 미등기로 팔면은 불이익이 있죠. 72번. 자, 미등기로 가자고요. 미등기로 하기 전에 세율 한번 보자고요. 세율.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남았다. 이제 마지막 코스가 세율. 세율, 세율. 항상 세율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돼? 1호 자산. 1호 자산. 그리고 1호 자산 중에 기타 자산은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기타 자산은 등기할 수 없잖아. 언제나 기본 세율로 갑니다. 7단계로. 나머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등기는 몇 프로다? 70%. 나머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한 장짜리 보자고요. 1페이지. 박스 세 번째. 자, 비례세율, 누진세율 6에서 42. 이거를 기본세율이라 그러죠? 7단계 6, 7, 42. 1호 미등기는 몇 프로? 70. 자, 1년을 못 채우면 50. 1년 채우면 40. 2년 채우면 6에서 42. 단,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50을 안 써요. 1년 못 채우면 40. 1년 채우면 기본세율로 간다고요. 자, 그리고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언제나 6에서 42. 그래서 상가 토지는 2년 채우면 기본 세율.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은, 이거 50이에요, 원칙이.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2개, 3개 주택은 기본 세율에 10을 더하고, 3주택은 20을 더해요. 자, 비사업용 땅, 왕창, 기본세율 15세 52. 투기지역이나 지정지역이기 때문에 10을 또 더해. 그리고 상속받았을 때 세율 보유기간은 꼭 P가 붙어야 돼요. 보유기간을 늘려준다는 뜻입니다. 자, 2월과세와 우회양도 배웠죠? 취득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따져요. 보유기간 따질 때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자, 두 문제만 딱 풀어보자고요. 자, 197, 70번 별 하나 딱 붙여요. 70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70번. 1. 등기된 토지. 주택이 아니죠? 1년 못 채웠네. 몇 프로로 가? 50. 자, 2번은 건물 있네. 2년 채웠네. 기본세율. 6에서 42. 2년 채웠잖아. 자, 3번. 상속 1년 7개월 보유 건물이잖아. 상속인이 6개월. 그럼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죠. 그럼 더하면 2년 채웠잖아. 상가 2년 채웠잖아. 상가니까 40이 아니라 6에서 42.
그다음 답은 몇 번? 3번. 보유기간을 더하는 거예요. 그냥 6개월 하면 50%. 너무 많이 뺏어가잖아요. 그죠? 피 더한다. 상가 6에서 42. 자, 나왔다. 4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몇 주택? 3주택. 그럼 기본 세율에 20을 더한다. 원칙이 20을 더하는 거예요. 자, 5번. 조정 대상 지역에 뭐를 팔았어? 입주자로 지위, 선정된 지위가 분양권이야. 그럼 원칙은 50.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50을 안 갑니다. 무주택자라든가 연령이 30세 이상 이런 거는 50% 적용 안 해요. 원칙은 50이다. 단 조합원 입주권은 50%가 없어요. 이거 분양권을 얘기한다고요. 자, 그 다음 71번. 옳지 않는 것. 자, 양도세는 특징이 뭐다? 둘 이상. 둘 이상 해당하는 세율이 있을 때는 각각 계산한 다음 비교해서 큰 것을 세액으로 하는 거예요. 양도세는 큰 거. 자, 그 다음 2번. 한 필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 토지로 구분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 세율은 따로따로 계산해야죠. 왜? 세율이 다르니까. 별개의 자산으로. 자, 넘어가죠. 자, 3번 나왔다. 별 하나 딱 붙여요. 3번. 봤어요? 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잖아. 2년 미만. 2년 못 채웠지? 그럼 기본 세율이 뭐야? 16에 50에 10을 더해. 10을 더한다고요. 비교과세. 그럼 2년 못 채웠잖아. 그러니까 2년 못 채웠잖아. 미만. 그래서 산출세액과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이죠. 2년을 못 채우면 50. 1년을 채우면 40. 그래서 비교해서 결국 뭘로 간다? 큰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2년 못 채우면 세율은 두 가지로 나누잖아. 1년 못 채우면 50. 1년을 채웠는데 2년을 못 채우면 40. 따로따로 계산해서 큰 걸로 가요. 큰 거. 맞는 겁니다. 자, 4번. 별 딱 붙이고 상속. 세율을 물어볼 때 보유기간은 뭐를 갖고 따진다? 피가 꼭 붙어야지. 피가 없잖아.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피가 안 붙으면 틀려요. 상속 세율을 물어볼 때. 자, 그 다음 5번. 골프 애용권은 뭐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에 속지 말자. 언제나 6에서 42. 자, 나머지는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 두 문제만 더 해보자고요. 200페이지 74번. 양도세 납세 절차. 자, 지금부터 납세 절차. 신고 납부 미리미리 하는 게 예정이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확정이 있죠? 요거.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뒷면. 한 장짜리 뒷면 한번 봐주세요. 뒷면 납세 절차 나왔네. 신고 납부 꼭대기. 뒷면. 자, 예정은 1호 자산. 1호 자산은 항상 2개월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말일. 자, 그 다음 2번 허가일. 허가일은 신고할 때만 쓰는 거예요. 허가 받기 전. 허가 받기 전 대금 청산은 무효예요.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항상 2개월 앞에는 말일. 자, 부담부 증여는 채무죠? 채무는 양도. 이거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줘요. 증여가 섞여 있으므로. 나머지는 다 2개월입니다. 자, 예정 신고 및 납부 다 2개월이라고요. 부담부 증여 채무만 3개월이라고요. 그 다음 예정 신고는 미리미리 납부하잖아. 세액공제 없어요. 강행 규정. 무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어. 그리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들어 신고를 해야 되고. 자,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다음 5월 한 달까지죠. 그래서 예정에 가산세가 적용되면 확정에는 가산세를 부과 안 해요.
가산세는 이중부과 금지, 예정에 가산세가 적용되면 확정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만 하는 거죠. 원칙이 예정 신고를 했다면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정 신고 및 납부한 자는 확정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분할 납부는 예정이든 확정이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양도세는 뭐가 붙어? 농특세. 농특 X가 중요해. 납부세에게는 안 붙어요. 감면세에게만 붙는다고요. 자, 한번 풀어보죠. 74번. 74번. 이제 마지막 예정신고. 1.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이다 후다. 후잖아. 허가 받 부든 후 대금 받았잖아. 그럼 정상이네. 정상이니까 2개월 말일은 언제부터 따죠? 대금 청산일로부터 따지죠. 허가 받은 후 잔금 받으니까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허가일이 아니야. 전자가 들어갔을 때 허가일이에요. 허가일 and 말일 2개월. 그 다음 2번 1호 자산 토지 건물 2개월 앞에는 뭐가 붙어요? 말일. 3번도 1호 자산 2개월 말일. 그리고 4번은 넘어가고 이거는 다음 달 역시 2개월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5번이에요. 부담부증이요? 몇 개월이 붙어야 돼? 3월. 3월. 정답은 1번. 1번과 5번은 별딱 붙여야 돼요. 허가 받은 후 잔금 받으면 정상적인 거예요. 허가일을 안 쓴다. 허가 받기 전 대금은 무효예요. 됐죠?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76번. 76번으로 가자고요. 옳은 것. 1.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해야죠. 얼마 넘어갈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천 초과해요. 물납은 폐지. 물납은 재산세만 돼요. 물납 때문에 틀렸잖아. 자, 2번. 뭐를 신고해야 돼? 예정 신고를 한 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 신고해야 돼요. 다만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두 번 이상 팔았다. 그럼 합산해서 예정신고 해야죠? 이미 신고랑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해야 돼. 누진이니까. 근데 신고하지 않았다. 세금 떼어먹었지? 그러니까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을 안 했잖아. 합산을 합산해서. 따로따로 신고하니까 누진이니까 떼어먹었잖아. 맞고. 3번. 부동산. 잔금 지급일이 언제야? 7월 15일 동그라미. 예정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 더하기 2개월. 7월, 9월 말일. 항상 말일이니까 15일 틀렸죠? 말일. 자, 4번. 자, 4번은 포인트가 뭐다? 세무서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했다. 그래서 기납부액을 초과했어. 기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결정했는데 기납부 결정세액이 기납부한 것보다 많으면 이거를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세금을 걷어야지. 정부가 결정했잖아요. 세금을. 알아들었나요? 근데 결정 또는 경정한 가액이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했다. 그럼 초과하는 것은 다시 납부해야 돼. 90일은 너무 길어. 30일. 30일까지 징수합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자, 5번. 예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거 강행 규정이에요. 무조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강행 규정이다. 답은 몇 번밖에 없다. 옳은 거는 2번밖에 없어요. 자, 하나만 풀고 오늘 수업 마치자고요. 자, 77번. 별 하나 딱 붙여요. 더 이상 하면 쓰러져요. 자, 공장 건물. 뭐를 물어본다? 77번. 예정 신고 및 확정 신고를 물어보죠?
옳은 것. 1. 19년 3월 15일. 예정 신고는 더하기 2. 그럼 3월 15일이죠? 5월 31일. 6월 15일 틀렸네. 2개월이니까 부동산. 항상 말일. 5월 말일. 2번. 예정 신고 시 납부하더라도 10%가 적용된다. 틀렸죠? 안 빼준다. 적용되지 않아요. 세액공제 없어졌어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안 빼준다고요. 그래서 3번 나왔다. 별 딱 붙여요. 예정신고와 관련 가산세가 부과됐어요. 앞에서 그러면 확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다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이중부과 금지. 그래서 다 3번 틀렸어요. 자, 4번 뭐를 신고하는 거야? 양도 차익에서 장기를 양도 가액하면 안 돼요. 항상 차익에서 장기니까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해서 그러면 뭐가 나와? 산출세액이 나오죠? 이 공식을 신고서에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답은 몇 번? 4번.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양도 가액이 아니라 차익이에요. 그럼 확정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다음 연도 6월이 아니라 5월이지.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종강하고 9월달 두 번이네요. 두 번. 동영으로 한다고요. 동영. 두 번 내요, 두 번. 동영. 딱 이제 복수. 16개, 16개. 두 번. 두 번 한다고요, 두 번. 그리고 저 10월달. 자, 10월달은 뭘 하느냐, 백선. 백선 하루에 딱 한다고요. 10월달은 백선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10월달 쪽집게 가는 거예요. 백선. 이거를 토대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세 번 남았어요. 세 번. 자,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9월달부터 동영이에요. 동영한다고요. 그래서 이 1회, 2회. 그래서 16개, 16개, 32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법이 16개니까 16개 문제를 숙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세법은 40개 안 해요. 16문제 12번. 그래서 시작은 7시부터 바로 문제를 푼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리 나와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9월 달부터는 생활 습관을 좀 뭐다 아침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우수수 떨어지느냐. 올빼미들은 이제 당일날 갑자기 일찍 일어나면 리듬이 끊겨. 그래서 점수가 10% 10점 밑으로 떨어져요. 갑자기 그냥 막 새벽에 자다가 일찍 일어나서 가면요, 이 신체 리듬이 꺾여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도 9월 달부터는 힘들고 어렵지만 아침형으로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진짜 더 맞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고, 자, 9월 달 동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